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디자이너들이 하는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래서 디자이너 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차라리 OpenGL이나 WebGL.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AR, VR 꼭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든 이유는 사실 주변에서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프리젠테이션 준비하는 사람들, 학생들, 아니면은 뭐, 제가 아무래도 전문 분야가 이런 분야다 보니까, 건축하시는 분,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물어봐요. VR, AR 그거 요즘 어떠냐, 꼭 해야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느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VR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정도 큰 붐이 있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0년도 초반에 한번 있었고, 한 중반 정도 한번 있었고, 이렇게 한 5년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확 붐이 불었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물론 장비가 많이 좋아지죠. 예전에는 뭐 빔 프로젝터를 두 개를 이렇게 어긋나게 사서 뭐 그런 렌즈 안경 있잖아요. 무슨 필름 있는 안경.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VR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패러다임들을 쭉 타고 가다가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다르죠. 확실히 그 공룡 IT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엄청나게 돈이 투자되잖아요. 미국에 제가 있으면서도 뭐 대학교 이렇게 학교 다녀보면은 저 때도 마찬가지였고, VR, AR로 꼭 쓰는 애들이 있어요. 논문을 쓰거나, 모르겠어요. 취직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그걸 연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의미로는 분명히 좀 약간 펀드멘탈리 근본적으로 좀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어떤 그런 변화들, VR이 살짝 올라왔을 때의 변화와 지금과는 일단은 아예 다르죠. 첫 번째는 지금 디바이스가 다 환경이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데 컴퓨터로 인터넷 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죠.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주로 이야기 많이 하죠. www. 결국 그거는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툴이었는데, 지금은 이미지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터넷 뱅킹도 하고, 뭐 동영상도 보고, 되게 다양한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 자체가 아예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붐이 확 불다가, 그 붐이 모션 그래픽 쪽으로 촥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션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확 불다가, 거기다 또 모션 그래픽 이제 3D 하는 분들이 이제 또 오셔서, 또 모션 그래픽도 이제 3D로 막 가시다가, 지금 또 이제 VR, AR 한다고 해서 또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막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예전에는 뭐 이미지로 했다가 동영상으로 했다가 요즘은, 그러니까 VR을 어떤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냐면 immersive experience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몰입하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VR 같은 경우는 많이 투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모바일 환경도 많이 변하고, 인터넷 환경도 많이 변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측면도 많이 변하면서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R은 augmented reality죠. 그러니까 좀 증강현실, 기존의 현실에다가 어떤 정보들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VR, AR을 같이 묶어서 보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 떨어뜨려 놔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AR 쪽에 좀 더 뭐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런 마켓들 커지고, 그다음에 수요층이 있고, 컴퓨팅 파워도 빨라지고, 디바이스도 많이 보급되고, 인터넷 환경도 좋아지고 해서 점점 뭐 그쪽으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가는 건 확실한 거죠. 간혹 가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뭐 VR 하기 위해서 뭐 VR 키트를 공부해야 되냐, 무슨 VR 코어를 공부해야 되냐, 아니면 유니티를 공부해야 되냐, 막 이런 말씀들을 종종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툴들을 가지고서 VR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말고도 많이 있죠. 3JS를 가지고 웹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애플에서 주는 혹은 구글에서 주는 이런 API들을 갖고 우리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는 그 얘기보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는 사실 VR, AR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3차원 오브젝트를 화면에 그리던, 눈 앞에 있는 렌즈에 그리던, 어쨌든 그 안에 돌아가는 그 펀드멘탈 알고리즘은 똑같거든요. 혹은 뭐 OpenGL 이용한다던가 WebGL을 이용한다던가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리는데, 그 그리는 과정들은 똑같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화면에 뿌려지냐 아니면 VR에 맞춰서 약간 왜곡되게, 그 카메라 렌즈 그 굴곡에 맞춰서 왜곡되게, 그러니까 리맵돼서 화면에 뿌려지냐, 이제 그 차이인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이런 것들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히 VR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계를 쓰고 한 10분 이상 있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막 이 기계 발열도 심하고 왜냐면은 되게 하이 레졸루션을 초당 뭐 60프레임 혹은 90프레임 이상 뿌려줘야 되니까 이 하드웨어가 따로 올라면 엄청난 발열이 있겠죠. 또 이게 되게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고 막 어지럽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언젠간 풀리겠죠. 기술이 발달되고 혹은 전혀 다른 방법론들이 나와서 뭔가 풀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진 않을 거잖아요. 페이스북 오큘러스 아니면 뭐 HTC 바이브라든지 아니면 구글 카드보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회사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 단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산업이 발전돼가면서 자동으로 풀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그래픽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이 그래픽 부분인데 사실 내가 유니티를 공부할까요? 다른 VR 라이브러리를 애플로 혹은 안드로이드로 VR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API, 그러니까 VR을 만들어주는 API를 내가 공부할까요?를 물어보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은 그 하드웨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계속 더 좋아질 거고 저희 같은 디자이너들은 그 앞단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에 그려지기 전 단계까지 어떤 알고리즘으로 도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화면에 뿌리고 하는 요 단까지만 여기까지가 우리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한국 갔을 때 이제 VR, AR 하는 친구들 만나서 막 이야기를 좀 했는데 서로 이제 의견들을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넌 어떻게 생각하냐, 난 이런 것도 갖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뭐 여기에 나라에서 투자되는 돈이 얼마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디자이너들이 하는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래서 디자이너 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차라리 OpenGL이나 WebGL 이런 기술 스택들을 좀 더 이해하고 기술 스택 위에서 어떤 도형을 그리거나 디자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더 공부하고 그 부분을 확장시키는 게 제가 생각해 더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도형을 하나 만들었어. VR 인바이러먼트에서 뿌려질 때 어마어마한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가서 어쨌든 그 데이터를 그래픽스 카드가 받은 다음에 어쨌든 그려낼 거라고요. 거기 맞춰가지고 그래픽스 카드 단에는 이미 다 옵티마이제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도형을 더 빠르게 만들까, 아니면 이 도형이 어떤 디자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 디자인 요소들을 많은 파라미터들을 디자이너들한테 열어줄까, 아니면 이 도형들이 어떤 색을 어떻게 입힐까, 어떻게 뭐 좀 이쁘게 보일까, 아니면 어떤 각도로 보는 게 좀 더 좋을까,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 박스를 만드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오히려 쉐이더에 대한 부분을 더 이해한다던가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차라리 공부하고 그 API를 공부하고 그 API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디자인 알고리즘을 짜는 게 그 VR, AR에 막 맞춰서 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유니티를 공부한다는 거는 유니티 자체가 꼭 VR이 아니라 게임 엔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할 수 있는 API,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그 환경에서 자기네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자기네들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 능력들을 거기에 그 API를 가지고 화면에 그리는 것뿐이죠. 화면에 뿌려지고 그 렌즈에 뿌려지는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이고 차라리 오히려 이 전 단계에서 그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게 더 디자이너들한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조언들을 좀 드리고 싶고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VR, AR 정말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고 특정 산업뿐 아니라 홈페이지 대문으로도 앞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패러다임들이 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정말 몇몇 큰 회사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죠. 디자이너들, 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아니면 도시 디자인 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서는 그런 기술들은 하드웨어가 변하고 점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좀 더 로우 레벨 기술 쉐이더라든지 OpenGL, WebGL 그런 API들 그리고 혹은 드로잉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독단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 기술 위에서 다른 기술들이 돌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풀리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API들이 바뀌어도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바뀐다 하더라도 다 이 윗단에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VR, AR을 꼭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